요거트를 만드는 방법은 우유와 유산균을 섞어 따뜻하게 10시간 정도 보온 상태를 유지해주면 되는데요. 우유는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서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만 저지방, 고칼슘, 효화가 잘 되는 우유는 제외하고 일반 우유를 쓰셔야 합니다. 저는 우유 800ml 정도씩 계량해서 만들어 먹고 있어요. 유산균도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불가리스나 런이 잘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액상 형태의 것도 잘 되고 플레인 요거트로 만들어도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병을 뜨거운 물에 담궈야 하기 때문에 내열 유리병이나 내열 플라스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요거트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뜨거운 물을 이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뜨거운 물에 병을 넣어 보온하는 방법은 10시간이면 적당했습니다. 꼭저 같은 요거트 메이커가 없으셔도 스티로폼 상자에 따뜻한 물을 담궈 만드셔도 됩니다. 자기 전에 이렇게 해두고 자면 다음날 아침 요거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 잘 되었죠. 저는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요거트로 먹는 것도 좋아해요. 하지만 그릭 요거트로 만들면 조금 더 진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보통 반은 그냥 요거트로 먹고 반은 그릭 요거트로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1리터 피도병이 만들기 좋더라고요. 작은 면포로도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유청을 많이 만들기 위해 냄비를 써봤어요. 냄비나 큰 통에 면포를 덮고 요거트를 내려 유청과 그릭 요거트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요거트로부터 유청이 분리되어 똑똑 떨어지게 됩니다. 냉장고에서 하루 동안 유청을 빼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유청이 잘 생겼어요. 면포에 남은 그릭 요거트는 좀더꽉 짜주어 남은 유청을 모두 빼주고, 깨끗한 통에 보관해 둡니다. 질감이 크림과 같아서 리코타 치즈처럼 샐러드에 올려 먹거나 생크림 대신 딸기에 찍어 먹어도 완전 맛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만들고 남은 유청은 유단백질의 한 종류인데요. 단백질 보충제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웨이 단백질 보충제라고 써 있는 제품이 이 유단백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유청으로 전통적인 리코타 치즈를 만들 수 있어요. 약한 불로 유청이 90도 정도를 유지하게끔 데워주고,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레몬주스나 식초를 20ml 정도 넣어줍니다. 하지만 저처럼 나중에 이 유청을 다른 음식에 또 활용할 예정이시라면 식초보다는 맛이 괜찮은 유기농 레몬즙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넣어주면 유청과 리코타 치즈가 뚜렷하게 분리되는 게 눈에 보여요. 분리된 게 눈에 보이면 불을 바로 꺼주고 체에 내려 분리해주는데요. 눈치채셨겠지만 문제점은 양이 너무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1리터의 요거트에서 분리된 유청에서 나온 리코타 치즈 양입니다. 양은 적지만 리코타 치즈는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해요. 그래서 남은 유청과 우유를 섞어서 똑같은 과정으로 치즈를 만들면 치즈 양을 늘릴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코티지 리코타 치즈입니다. 사실 유청을 넣지 않아도 우유만으로 코티지 치즈를 만들 수 있는데 리코타 성분이 아까워서 유청 나오는 김에 이렇게 만들어 먹고 있어요. 커드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무거운 것으로 눌러 유청을 빼줍니다. 오래 눌러줄수록 단단하고 포슬거려요. 저는 너무 단단한 것보다 살짝 부드러운 게 좋아서 한 시간만 빼주었습니다. 이렇게 우유를 섞은 리코타 코티지치즈는 조금 더 단단하고 포슬포슬한 질감이 있어요. 이렇게 부서지는 질감입니다. 맛은 소금을 넣지 않으면 고소하고 밍밍한 맛이에요. 유청만으로 리코타는 저도 이번에 처음 뽑아봤는데 색깔도 약간 다르네요. 리코타 치즈는 약간 아이보리빛이 돌고 부드러워요. 먹어보니 코티지보다는 맛이 풍부했어요. 리코타 치즈까지 만들고 남은 레몬즙 섞인 유청은 신맛 나는 산성분이기 때문에 각종 페이스트리의 재료로 쓸 수도 있고 드레싱이나 칵테일에 넣어 먹기도 한다 해요. 많은 블로거 분들이 이 유청으로 라시를 만들어 먹는 걸 봐서 저도 해봤어요. 유청을 넣고 레몬즙을 넣고 요거트를 넣거나 없다면 우유를 넣고 얼음도 넣어서 갈면 라시가 완성됩니다. 처음에 설탕이나 시럽을 넣어야 하는데 깜빡해서 나중에 넣었어요. 레몬을 너무 많이 넣어서인지 조금 시큼했습니다. 유청에는 유산균, 단백질, 각종 비타민 등 영양이 풍부하니까 맛있게 먹어보려 스무디에도 넣어봤어요. 대단히 맛있는 맛은 아니지만 스무디에 새콤한 맛이 추가되어서 괜찮았어요. 이 외에도 식초 대신에 각종 요리에 사용할 수 있다 하니 참고해보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